그래서 제가 한쪽만 기억을 했는데 서복, 서불,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서장 여기 두 개 다 쓰드라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한 66쪽입니다. 66쪽에 그 두 번째 문단, 다시 말해서 공안국의 서, 그 대문입니다. 큰 문자. 한실용흥에 개설학교하고 방구유화하여, 그 다음에 이천대유라 그랬네요. 자, 한나라 왕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냥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용흥이죠. 용이 어떻게 돼요? 용이 용트림하면서 올라오듯이니까 한나라가 용이 올라온 때는 춘분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왕실이 한나라가 천자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시 황제를 무너뜨리고 한나라가 바로 천하라의 중심국가가 되어서, 요즘에 이제 서구적 개념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천자의 나라가 되어서 바로 앞서가신 뭐예요? 한조 3대 삼왕의 그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뭐를 개설했다? 학교를 개설했고, 이게 되죠.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학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학교 제도는 우리 여기서 설명했나요? 제가 천자문하고 아까 다른 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서 한 것 같기도 하고, 학교 제도는 이미 언제 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현재 기록으로는 순임금 때죠. 순임금 때 우리 앞에서 나올 겁니다. 순임금이, 자, 이게 교육부를 두 가지 방식을 둬요. 전학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육이 있는데요. 전학과 음악부 장관이 되겠죠. 여기 있고, 그래서 특히도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권력을 줄 사람들, 나라의 이런저런 정책을 담당할 그 자식들은 여러 가지 성정도 교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위주로 한, 음악이다 그러면 시와 그 다음에 그저 악기 연주, 춤, 노래,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걸 익히도록 그 저기 뭐 계속 교육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노래와,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시, 노래 말이죠. 거기다 이제 소리 내는 것, 발성 연습, 그 다음에 춤 등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유학자라면 예로부터 누구나 다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 이제 유학자라고 얘기도 못하죠.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책 읽고 이거 쓰는 건데, 원래 유학자는 그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활쏘기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른바 다재다능하죠. 다재다능하면서, 왜냐, 어느 한쪽으로만 집중하면 사람 성장 자체가 얘기 좀 찌그러지고 강팍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한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작부터 학교라는 제도가 개설이 되고, 그래서 학교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건 어디냐, 맹자에서 등장을 하죠. 옛날에 학이 있고 학은 누구나 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나라별로 시대별로 조금씩 방식이 달라졌더라라는 건데요. 자, 학교를 개설했고 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처음으로 개설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옛날 성인의 시대 때 있었던 것을 한나라 때 다시 부흥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구유하여, 그리고 널리,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건 유아가 되니까 저 뛰어난 선비들을 구하여서 이천대유라. 그래서 대유, 유라는 꾀유자가 되죠. 큰 꾀, 큰 도리, 큰 법도를 바로 밝혔느니라. 거기서 천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위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더라라는 거죠. 재남 복생이, 재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제수의 건너편 남쪽이니까 이게 그 제나라 땅이 되겠죠. 그때 제나라는 물 숫자 없는 겁니다. 그 저쪽에 제남에, 제나라 있죠.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 바로 복생이. 복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진나라에서 그 도서관에서인가요? 박사였었죠. 그 67쪽에 가장 아래 문단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복생은 명이 승인이, 그죠? 이름이 승인이, 위, 진 2세 박사라, 진 2세의 박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시황이 죽고 그 다음, 그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때 박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운 효 문제 시에, 그러니까 효나라, 효 문제, 그러니까 한나라 효 문제 때에 구능 치 상서자 한대,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고 널리
상서를 다스릴 사람을 구했는데, 왜냐면 상서를 지금 읽을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읽을 만한 사람도 없고, 상서라는 책이 있긴 있는데, 온전히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상서를 다스린다 그랬죠. 여기서 가르친다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서를 두루두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구했더니, 천하 무유라가, 천하에 도대체가 이것을 그 알 만한 사람이 없다가, 문 복생 취지하여, 아, 복생인 사람이 바로 이 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복생도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저 어디에요? 한 나라의 그 낙양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도 멀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골 동네까지 소문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 진나라가 멸하고, 왜 소문은 또 왜 났느냐면은, 야, 이러한 글이 묻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해가지고, 그 시골을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가서 몇 사람, 왜냐면 적어도 옛날 노나라니까 적어도 공자의 뭐 이런 뭐는 남아있겠지 해서 그쪽 동네 가면 공부할 사람들이 있겠지 해가지고 그 동네를 갔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설을 강의를 꾸준히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 집에서 이제 얹혀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복생이 그것을, 아, 설을 다스릴 줄 안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욕소나 이렇게 돼 있죠. 부르고자 하였으나, 자, 한번 오시오. 우리가 자, 뭐예요? 뭐 보낼까요? 캐딜락 보낼까요? 아니면 제일 좋은 차 하나 이렇게 벌써 불러오려고 했지만은, 시 복생연 뭐예요? 이 90유여라. 이 당시에 복생의 나이가 이미 90하고도 몇 살이더라 이렇게 됐죠. 노불능행이라, 이거는 자동차에 태워오기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세단 보내더라도, 그래서 늙어서 능이 다니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어시에 이에 소태상하여, 저 태상을 불러가지고 사장고신 조조왕 수지하니라. 그래서 당시에 그 다음에 그 고신이었던 조조로 하여금 가서 그저 그 글을 받아오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름이 조조죠. 조조 그랬던 이외에 누구 발음하고 비슷해요? 저 조조하고 발음이 같으니까 이걸 이외에는 뭐냐면 조착이 돼버려요, 이 사람. 이 사람 권력이 좀 낮으니까 조조가 훨씬 권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저 조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조착으로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착이라 이렇게 읽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받았느니라, 그냥 우리끼리는 그냥 조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조조하고 이 조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해서. 그냥 한자도 다르잖아요, 그죠? 거북조의 조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어쨌든 그때 말도 좀 하게, 아, 거기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 29편은 거기서, 그래서 만약 29편을 얻었는데, 즉이 교이 노, 제노지 간이니 곧, 그때 이제 복생이 외우고 있었던 그 29편은 제나라와 노나라 사이에서 가르친 것이니 시년 과 90여라. 이때 그래서 나이 90살을 그래서 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안 사기컨대, 사기를 살펴보건대 진시 분서하니, 진나라 때 바로 이 설을 불태웠으니. 자, 이제 책을 불태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설을 불태웠으니 복생이 벽장지하고, 복생이 그때 이제 어쨌든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벽 속에다 감추었고, 그 후 기후 병 대기하여 그에 크게 군사가 크게 일어나서 유망이라. 아이고, 그나마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저 다 없어졌느니라. 한정 천하한데, 한 나라가 이제 그래서 천하를 안정시켰는데, 복생 구 기서하니, 복생이 그 서들을 찾았더니 망수 10편이요. 수십 편을 이미 잃어버렸고, 독득 29편하여 다만 29편만을 얻어서 이 교우 제로지 가는 그 사이 이걸 구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 노나라고 제나라 사이에서 가르친 것은, 즉 복생 병례 특 29편일세라. 아, 순서가 이렇게 됐구나. 복생이 그 벽장 안에서 29편만을 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운실 본경 구이 전수자라. 그래서 그리고 또 본경을 그래서 잊어버렸고, 그래서 입으로 바로 전수한 것이라. 그러니까
개중에 이제 외우고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 그 입으로 전승한 것까지를 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복생 초실벽 뭐예요? 실벽내 득지하여 복생이 처음에는 실제로 벽 안에서 얻었다가 얻어서 그래서 이교 제로하여 처음에는 그래서 노나라 제나라 사이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교 기구에 그 다음에 가르침을 전한 지가 이미 오래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문주 그 문장을 외웠으니 곧 그죠 외우는데 곧 익숙해졌고 지기 말년에는 그 말년에 이르러서는 인기 습성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습관적으로 쭉 외웠고 인하에서 습관적으로 항상 보면 이제 외우게 되었고 혹 적 목 암 한데 그래서 혹 또한 눈은 또 어두워졌는데 지년 90 조착 왕수지 시엔 그래서 이제 나이가 90에 이르는 그 조착에게 가서 그 받아올 때에는 부집경이 구수지 고야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경 책을 그죠 책을 잡지 않고 책을 갖고 하지 않고 전부 다 입으로 전한 까닭이라 그래 우리가 이제 다 입으로 전달받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거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때도 이제 발음도 좀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옆에서 아버지를 그 도왔던 딸이 옆에 또 다시 이렇게 통역까지 해줘가면서 이제 그때 받아 적게 된 겁니다. 그게 대략 29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자, 다시 아까 이제 그 옆쪽 66쪽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그래서 연과 그래서 재남 복생이 연과 90이요 나이가 이미 90을 지났고 실기 본경이라 그리고 이미 그 본래 경은 다 잊어버렸느니라 잊어버려서 구이 전수 그 다음에 절 20여 편 하여 그래서 입으로 대략 그 20여 편을 전수해 주고 그 다음에 이기 상고지서 그 상고 때의 글을 그래서 상고 때의 글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래서 그걸 우러르는 글이라 그래서 상설하라고 하였으니 백편지 의는 세막 등문이라 백편이라라고 하는 뜻은 그 다음에 백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로는 더 이상 세상에 들림이 없더라. 그 백편의 나머지 내용들이 뭔지는 모른다. 현재 그래서 복생이 이렇게 전한 것이 있었고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까 이제 읽었던 거 외에도 그 뒤에 쭉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가 쭉 보시고 뭐지 나머지는 집에서 읽으시고 한글만 읽어보시고요. 쭉 나가다가 자 73쪽으로 갑니다. 그 앞에 보면 주석들 미주알 고주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노 공황하여 그리고 노나라 공황에 이르러서가 되니까 노나라 공황에 이르렀으니까 요게 좀 한참 중한 이게 은 뭐죠? 저기 아 그게 안 공항국일 때가 있구나. 공항에 이르러서 호치 궁실하여 한무제 때죠. 이 공 노나라 공항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후죠. 자 우리가 진나라 시 황제에 대가 황 스스로가 황제라고 하면서 이후에 그 제후들은 공후 백자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황제가 되면서 나머지 제후들은 전부 다 뭐가 돼요? 왕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게 됩니다. 왕이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왕실의 관료 신료들은 공우백자남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구별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노나라 땅에 봉해진 바로 한나라의 뭐예요? 혈족이 되겠죠. 한왕실의 바로 친척이 바로 뭐냐면은 노나라 땅에 제후로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 공황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기 뭐야 그 지명은 옛날에 그 나라의 제후국들이 있던 주나라 때 있던 제후국들이 있던 나라 이름들은 지금도 여전히 쓰죠. 산동성 곡부에 가보면은 그래서 번호판이 뭐야 노씨로 시작합니다. 노 노나라 노자 쓰고 제나라로 제나라 땅으로 가면 뭐 제람 또는 제자 쓰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모든 도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황당하게 뭘 위주로 바꾼다고 서구 개념으로 바꾼다고 로 개념으로 바꾼다고 기존에 전통적으로 쓰던 것들 아주 깔끔하게 없애죠. 아주 깔끔하게 잘 없애요. 이렇게도 쉽게 고칠
버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무슨 뭐 진달래길, 무슨 길, 무슨 길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나마라도 하나 남았던 게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 그 무슨 역, 역 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었죠. 은평구 쪽에 무슨 무슨 역.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했다가 아주 대단히 난관에 부닥쳤답니다. 옛날에 그 역이 되면 말 바꿔서 가잖아요. 구파발려, 구파발려. 구파발려. 그것도 싹 바꾸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익힘이 좀 셌던가 봐요. 그래서 그건 못 바꿨대요. 그쪽이. 예. 왜냐면 제가 그 지역 사는 사람한테, 왜냐면 그 와서 공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날 그것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건 살아남았답니다. 근데 중국에 가보면은 다행히도 있죠. 이런 지명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무리 간체자로 쓰더라도 얘네들이 다 바꾸지 못한 게 많잖아요. 오히려 더 복잡한 거잖아. 하나도 못 고쳤죠. 간판 보면 아 옛날에 저게 무슨 땅 무슨 땅이다라는 걸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도로명 표지에 보면은. 자 그래서 거기 아까 지노 공항에 이르러서 호치궁실. 얼마나 뭘 좋아하냐면 궁실을 이리저리 수선하게 참 꾸미기를 좋아했대. 수리보다도 그냥 꾸미기를 좋아했다는 게 보는 게 좋겠죠. 궁실을 꾸미기를 좋아해가지고 아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 그게 마침 곡부에 이렇게 그 궁궐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궤공자 구태 가요. 공자의 옛집을 허물어서 그래서 이 광기거라가 자기의 그 거처를 넓히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넓히려고 하다가 이것도 반대가 요 뒤에 보면 아마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얼마나 이 집안에서 반대가 많았겠어요. 노나라 이 가문에서 아니 저기 뭐야 공씨 가문에서 여기는 신령스러우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신령스러운 얼어 죽을 다 옛날 죽은 사람인데 해가면서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 땅 제후가 밀고 들어오겠다는데 무슨 힘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내 구택을 벽을 무너뜨리고 다 계속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걸치를 덮이다가 벽중특 선인소장 고문 우 상주지 서급 절전 논어 효경하니 이렇게 돼 있죠. 어찌 보면 이거 잘한 일일 수도 있겠죠. 덕분에. 아니면 더 나중에 있었다가 아마 발견됐으면 다 온전히 다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행 중 이럴 때 다행이라는 말이 바로 이때 속하겠네요. 그래서 그 벽 가운데에서 선인이 감춰두었던 소장했던 고문으로 이루어진 바로 뭐예요? 우서, 하서, 상서, 주서의 그 주서죠. 그러니까 우나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서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과, 그 다음에 논어와 효경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과가 아니라 전인 바로 논어와 이때 논어를 전이라 표현하죠. 논어를 전이라 표현하는 것은 자 우리가 경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이 손을 댄 글입니다. 공자가 조금만 손을 대도 보통 그 아니 그렇게 해서 경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인이라고 할 때는 그 제자가 되죠. 제자들이 정리한 글은 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데 시서역이라는 것은 공자 창작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시서역 공자 창작물은 아닌데 시서는 공자가 정리했기 때문에 경이라라고 표현했고요. 다만 주역에 있어서만큼은 복희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왕이 있고 그 다음에 주공이 쓴 그죠? 괴와 그 다음에 괴사와 그 다음에 효사 요것만을 뭐라고 표현하면 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위종, 다 임금자리 그 다음에 그 최고의 그 총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자는 여기다 나는 다만 수리부작했다 라고 표현했죠. 찬술만 했다. 찬술하고 부작 창작하지 아니했다. 창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만이 하는 겁니다. 왕의 명을 받아서 그죠? 여기서 그만이 하는 건데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 나는 수리부작했다라고 그래서 이 역에서 있어서 만큼은 공자도 바로 뭐예요? 역전이 되겠죠? 역전이 되는데요. 역전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전이라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공자 거는 굳이 이제 전이라는 말은 후대는 안 붙이는 데 다만 십익전 개념으로만 씁니다. 십익전 개념이 되고요.
역전이라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면 역전은 정자. 송나라 때 국성이죠. 정자가 주역에 주석을 달면서 정자의 전이라고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는 역전이 되고 그 다음에 주자가 한 것은 바로 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자의 전과 주자의 본의를 합쳐서 전의 대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바로 명나라 때 정리되는 그다음 이 주역책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자들의 그 보완 설명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역이라 그러면은요 공자의 십익전까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경이라고 할 때는 공자의 십익전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역경이라 하지 않고 그냥 주역이라 해서 공자의 설명까지를 두루두루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전이라고 할 때는 전인 논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전인 논어. 왜냐하면 논어는 공자의 말씀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당시 대부들, 당시 군주들과의 서로 대화들이 그죠 주고받은 얘기들이 후대에 그죠 50년 뒤에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대략 한번 계산해봤더니 대략 한 50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제자들과 친자 제자와 제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몇 차례의 편집 회의를 거쳐서 20편이죠 만드는 것이 바로 전이 되는 겁니다. 그 전 논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맹자도 전이 되고 대학과 중용 다 전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효경을 얻었느니라 그죠 얻었느니라. 그런데 전부 다 뭐냐 개 과두 문자라 다 과두 문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과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굳이 이제 단 써도 되죠. 이제 그러면 과실과자 과자 열매과자 과도 글자가 항상 얼른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돼. 그 다음에 과투 두에서 올챙이 두자. 근데 이거 굳이 빼놓고 그냥 쓴 겁니다. 과두문자라 그래서 모양이 칼로 이렇게 파다 보니까 올챙이 모양이 돼서 과두문자라. 왕우 승공자 당하여 왕이 바로 왕이다 그러면 노나라 이제 공왕이죠. 제후인 바로 공왕이 공자의 당에 올라가 당이라고 하는 건 공자의 사당이 되겠죠. 올라가서 문금석 사죽지 음마사 금석 금이다 그러면 뭐예요? 종이 되겠죠. 석 그러면은 경이 될 것이고 사 그러면은 바로 현악기가 될 것이고 죽 그러면은 관악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금석 사죽의 음을 듣고서 내 불괴택이라 이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집을 허물지 못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막강하게 반대도 했는데 그냥 우습게 여기고 가다가 가만히 있는데 마침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재산 날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재산은 많았을 테니까 그죠? 그럴 때 이 재례악이 되겠죠. 공자를 모시는 그 재례악의 음악을 듣고서는 아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서는 그만두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과두와 관련해서요 고 73쪽에 맨 아랫줄에 있는 원문 그러니까 음의에 육도미 음의에 보면은 과두는 충명이라 그랬죠. 벌레 이름인데 바로 하마자라 그랬습니다. 하마자 그랬으니까 바로 올챙이라 라는 겁니다. 올챙이 하마자라 서형사지라 글자 모양이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마자 올챙이라는 것도 하나 배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보고요. 나중에 문자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자 76쪽에 자 그때 어쨌든 그 글들이 다 주르륵 나왔고 그래서 실리 서환 공시하니 그래서 책들을 전부 다가 공시에게 돌려주었으니 처음엔 아마 공양왕이 우와 이거 웬 떡이야 하고서 왜냐 어쨌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옛날 책들 못 가지고 있는 전적들을 가지면은 되게 좋아했는데 아 이건 내가 가질 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공시에게 돌려주었으니 과두서 폐이구라 과두 문자에 그죠 과두의 글이 폐기된 지가 이구 이미 오래되었느니라
시인 무능지자하여 당시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하여 이 소문 복생지 서로 고논문의하고, 그래서 이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 복생이 어쨌든 간에 복생으로부터 들었던 글이 있잖아, 서가 있잖아요, 그죠? 서가 있고 대략 글들이 뭐 이제 엇비슷한 투로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그래서 복생으로부터 왜냐면은 복생으로 들어부터 들은 것이 29편이 어쨌든 금문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고문에도 지금 과두문자에도 29편은 있잖아요, 그죠? 29편이 있으니까 과두문자로 된 것을 이렇게 금문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아, 이 글자는 이렇게 썼구나 해가면서 이제 글자 대조하면서 이제 해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론문의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복생으로부터 들었던 설을 가지고서는 두루두루 문장의 뜻을 그저 살펴서 논하고, 정기 가지자 하니 그 가히 알수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고정시켜 놓고 이제 정해 놓았으니, 위예 고정하고 예서로 고문을 정했고, 예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치하고 뭐하고 사이죠? 행서체하고 그 사이죠? 그러니까 글자를 알아보기가 참 좋은 것이 바로 예서체입니다. 그래서 정해 놨고, 그 다음에 갱이 다시 주간사제 아니,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주간에다가 그것을 뺏겨서 넣었으니 증다복생 25편이라. 근데 복생이 지금 우리한테 전해준 것보다도 25편이 더 많았느니라. 복생의 순전하보 요전하고, 근데 복생은 또한 순전을, 그저 순전을 저 요전과 합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익직을, 익직편을 합어 고유모, 고유모편과 합했고, 그 다음에 반경의 상중하, 그저 이세 편을 합위일하고 한 편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강황지고, 이건 주서에 나오는 거죠. 강황지고에 있는 것을 강황지고 편을 지금 고명편하고 합했고, 그 다음에 부출 차편하여 다시 또이 편들을 그저 내어서 병서하니, 그래서 아울러서 쭉 이렇게 그 서론을 그냥 아울러서 그 서론을 쭉그 서문을 다 합하니, 서론까지 합하니까 전부 다몇 편이냐면 범 59편에 위 46권이라. 46권 이제 책이 많으니까 옛날에 별도로 한권한 권씩 또 만들죠. 그래서 이제 전체 편수는 59편인데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조그마한 글씨로도 쓴게 아니고 주간이니까 엄청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6권의 그 책으로 만들었느니라. 기어 창난 마멸하여. 그런데 그 나머지는 이리저리 뒤섞이고 마멸하여서, 왜냐면 주간으로 이렇게 쓰고 이게 뭐냐면 그 오래되니까 이 가죽끈들이 어떻게 돼요? 다 끊어졌죠. 글을 이렇게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저렇게 이렇게 막 섞어놔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 이건 도대체 이거는 얼른 해독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멸, 그리고 또 이제 막 곰팡이 나거나 뭐 해가지고 존먹거나 있으면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부지하여 가히 다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서 실 상송관 장지 서부하여 다 위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궁궐에 있는 관청에 있는 장서부가 되는 것이죠. 장서부로 바로 보내서 이대 능자라, 훗날에 어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다렸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뭐 방부제 넣고 뭐 해서 좀 보관될 텐데, 이 당시도 그렇게 하는 게또 한계가 있고 하니까 아마 지금 완전히 후대는 다 마멸됐죠. 나머지 이제 그 뒤에 그 육덕명의 의미에 보면은 무슨 편, 무슨 편이 쭉 있는데요. 그거는 뭐 참고 삼아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글자와 관련해서도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78쪽에 보면은요. 자, 78쪽과 79쪽에 걸쳐서 좀볼 텐데요. 자, 고문자는, 자, 우리가 고문이라, 지금 아까 상서, 고문, 금문, 상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고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창일 구체이며, 창일이 만들었던 예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문자의 시원을 삼을 때 창일이 누구 때죠? 황제 때 창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황제는 누구 앞이냐면 요인금보다 그 앞이잖아요, 그죠? 요인금보다 그 앞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미 주역의 괴상이 나오면서
글자도 나왔다라는 것인데, 일단 황제 때 창일이 창일의 예체라 그러면은 창일 이전에도 글자는 있었더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예체인데 주세용지 문자라, 주나라 세대 때, 주나라 세대 때 쓰인 바로 문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대전체가 될 텐데요. 일단 그 다음에 안반고 한지지 급, 그 다음에 허시 설문건대. 자, 우리가 반고의 한서, 이게 지리진가, 한서지, 한서지리지? 지리진지. 저 뒤에 한서, 아, 예문지. 참, 그리니까 예문지가 되겠죠. 자, 찾아서 두었습니다. 한서 그 예문지와 그 다음에 허시니까 허신의 설문해자라고 하는 글이 있죠. 이거 다 후한 때 나온 거죠. 자, 한서의 예문지와 그 다음에 허신의 설문해자를 살펴보건대, 서 본유 육체하니, 이 글이, 그죠, 글자가 서의 글자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는 본래 글자라고 하는 거, 본래 네 여섯 가지 체가 있는데, 일왈 지사.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어디에 설문해자에 나오는 것은 지사, 상형, 형성, 회의, 전주, 가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사, 상형. 그러니까 설문해자서는 상형을 먼저 두지 않고, 우리가 상형을 먼저 둬야 되는데, 그죠? 상형을 먼저 두지 않고 위에다가 지사를 두었습니다. 자, 우리 방식으로 지사가 되고, 지사.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형성이 되겠죠. 회의. 회의가 되나요? 형성. 형성으로 먼저 나오나요? 거기? 형성. 이건 설문해자의 그 분류 방식입니다. 형성. 그 다음에 회의. 회의. 뜻이 있자죠. 회의. 그 다음에 무슨 의자죠? 아, 설립자 있잖아. 회의 참. 회의. 그 다음에 전주. 전주 가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차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다 예문을 하나씩 들어놨죠. 그럼 지사는 뭐가 되나요? 상하. 그 다음에 상형은 일월. 일월. 그 다음 형성은 맞아요? 일월. 강하. 그 다음에 회의는 무신. 그 다음에 전주는 번호. 아, 고로. 그 다음에 가차는 영 하고 장. 이거 맞아요? 영장? 영장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순서 때문에 아마 저를 할 수도 있어요. 지사 그러면은 뭐예요? 일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일은 보이나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요. 지나거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거 뭘 말로 가르쳐요. 말로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가르친다 할 때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는지 뭐 안 보이죠. 그런데 옛날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뭘로 삼았다? 가르치는 이건 뭐예요? 내용이죠.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죠? 내용과 방법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가르침은 바로 뭐냐? 사람 되라라는 거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알아라 이 소리야. 조금 잘하면 어떻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참. 그럼 고래도 춤춘다. 더 신나게 이렇게 고무 격려시키면서 가르친다라는 내용인데, 그럼 이걸로 보자면 여기에 뭐에 해당돼요? 효, 복. 아무것도 해당 안 되죠. 굳이 형성하기도 어렵고죠. 그럼 회의자로 보면 되겠죠. 회의자로. 그래서 회의자. 자, 얘는 문이 되고, 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문자의 활용편이 되겠죠. 문자의 활용편. 이렇게 봅니다. 문자의 활용편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요거는, 자, 지사. 1인 1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 1, 2, 3, 4도 다 그렇게 되겠죠. 1을 뭘로 볼 거야? 1을. 하나.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하나를 뭘로 볼 거예요? 제일 어려운 글자가 하나죠. 하나를 뭘로 정하느냐. 하나, 1, 2, 3, 4, 5, 6, 7, 8, 9, 10. 자연수라 그랬죠?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자, 지구는 둥글고, 하늘은 둥글고, 자, 방법도 모르고, 어쨌든 쭉 깨다가 낮에, 그, 여기,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후가 되고, 아침에가 떠서 저녁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이렇게 뜨고 지고 하죠. 남중에, 요거 자체가 하나죠. 다시 말해서, 해가 떠서 지고 다시 그 다음날 하루 되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렸을 때 나타나는 게 여기 하나입니다. 하루. 얘도 하나 아니에요. 하나라고는 하지만 내가 부러뜨리면 어떻게 두 개일 거예요. 그냥 붙이면 또 뭐예요. 두 개.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하는 건 날짜의 수에 해당됩니다. 기가 막힌 지사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사다. 이제 그래서 기본은 모든 걸 요걸 기준선으로 삼죠. 기준선으로 하나를 딱 정해놨더니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위에 있는 것이고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뭐예요? 뜻 글자는 중을 잡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정되는 글자가 중을 잡아라. 전복이죠. 내려가더라도 하염없이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말고 아무리 그래서 아래에 내려가. 그래서 이제 유학경전에 정지되는 게 자 우리가 아무리 저 윗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군자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밑다리를 그서 나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궁하지 않고, 그죠? 비굴하지 않고. 그래서, 자, 뭐 하지 않는다, 그죠? 어쨌든 상하의 이런 경우. 그래서 군자는 어느 쪽을 가더라도 바로 중을 지킬 수가 있더라. 중도를 지킬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위 선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더라도 한없이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더라도, 그죠? 이렇게 궁하게 빠지지 말라라는 거죠. 중을 항상 어느 경우든지 간에 중을 잡아라. 아까 이제 주역, 대상전으로 뭐죠? 대성계로 표현하자면 위에 상체, 하체 이 개념이죠. 상체, 하체의 중중이죠. 중정한 자리, 두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본게 들어가면 이제 많이 연구 아플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걸 지사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양을 본뜬 거는 해. 해도 둥글고 달도 둥근데 그런데 다른 모양이 변하니까 초생달의 모양으로 했죠. 그래서 뭔가를 표시를 해야 돼. 양 중에 양이죠. 아까 일. 그죠? 양 중에 양.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나라 때 그대 글자가 만들어지면서 채불룡이라 그랬죠? 둥근 것은 쓰지 않고 동그라미 네모가 되니까 네모에다가 양의 대표. 그 다음에 초생달의 모양에서 음의 대표. 이렇게 해서 두어가지고 상형이라 그랬습니다. 상이다 그러면 물상을 보고. 그죠? 그 물상의 형체를 보고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음양부호를 활용해서 주요 여기에 그죠? 여기 양부호와 음부호를 활용해서 다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의 시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이 그죠? 이제 글자는 계속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문을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겠죠. 조합하는 방식이 그냥 섞으면 돼. 밝다? 밝다? 그럼 해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되죠. 그죠? 해하고 같이 붙여놓고 좌양 우음 방식으로 해서 붙여놨죠. 글자도 원칙은 좌양 우음입니다. 바뀌는 거 없어요. 나 이렇게 쓰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썼어요. 옛날 고문에 보면 이렇게 쓴 글자들 많아요. 그런데 한나라 때 글자가 대대적으로 정비됐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 한문 하는 건 그때 좌양 우음 그리고 채불령 동그라미 다 빠지는 겁니다. 옛날에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한자까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서신의 설문에 이게 빠지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막 해석합니다. 자, 이거 다 뭐예요? 회의문자입니다. 회의자인데 여기서 허신이 들은 건 무자를 썼죠. 그럼 무는 뭐냐? 무는. 자, 무는 바로 뭐예요?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죠.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서 푹푹 찌르면 뭐예요? 이건 뭐가 돼요? 살인자가 되죠.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 특히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력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칠 때 그칠 줄 알아야 된다. 바르게 그쳐야 된다라는 거죠. 바를 정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무력을 쓰더라도 항상 바르게 정도에 맞게 써야 되지. 아무 데 가서나 휘둘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래서, 자, 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굳셀 무 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믿는 거 뭘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아이고, 하느님 믿을까요? 아이고, 하느님 요새 많이 믿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믿을 건 뭐예요?
상대를 믿어야 되는데 상대에 뭘 보고 그 사람이 돈을 믿어요? 그 사람이 말을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인의 말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과 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강자에 이거는 물은 물 숫자죠. 수에다가 뒤에 있는 강 이렇게 됩니다. 공이 되죠. 공이 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안 들어가고 뒤에 있는 글자가 약간 변형이 되어 있죠. 그죠? 강. 그래서 이 방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형성이라 그래서 한쪽은 뜻을 한쪽은 뭐예요? 음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은 물인데 가이 물이라 할 만하다 해서 가 이거 물수에 주 하여튼 해서 중국 방식으로 기억이 그죠? 이건 히읗으로 되고 우리는 하가 되는 거죠. 중국말로는 우리말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 컬? 컬? 컬 걔네들은 커 되죠? 기억 발음으로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중국 발음하고 우리 발음하고 이게 와가면서 바뀌어지는데 왜냐하면은 기억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음이 되는 것이죠. 모음에서 어디로 냐면 여기 히읗 발음 여기는 히읗이 되죠. 그 다음에 금 발음은 뭐가 돼? 시옷이 되죠. 이거 막 뒤로 막 바뀌어요. 요 세 개가 두루두루 넘나요.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형님 그러는데 저 충청도에 가면 아유 성님 하듯이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참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죠. 우리가 유라고 할 때 유는 유를 지금 뭐라 우리는 편안할 유에서 우리 조선에서는 내내 유를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좀 이제 한자 공부는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강의자전 조금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야 강의자전에 편안한 유를 숫자로 썼대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노래했던 종묘절약도 전부 다 수를 읽어야 된다 해가면서 왜 이렇게 아직도 한동안 좀 잠잠해 다시 또 싸움 붙는가 봐요. 말은 바꿀 수가 없거든. 그리고 분명히 정조의 그 비 중에 하나가 유빈박씨에서 유라고 써놓은 게 참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강의자전에 그렇더랍니다. 강의자전에 그럼 우리 발음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보시기 통통 그러면 뭐라 그래 이게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판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윗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확실히 다르다는 거 알죠. 어쨌든 형성이라 그래서 한쪽은 소리를 내고 한쪽은 뜻을 나타난다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부 다 뭐 형성이라 하는 것은 실제 보면 전부 다 회의 형성이라 바로 이거예요. 회의 형성 그냥 형성이라는 것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한쪽은 뜻이니까. 그래서 형성자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가 회의 형성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글자는 만들어 될 수가 없어요. 뜻글자에 보면 전혀 다른 뜻이 그 속에 같이 있죠. 자 요거 뭐라 그래요? 어지러울 란 그러는데 또 뭐예요? 다스린다. 그죠? 다스린다. 왜? 어지러운데 뭐가 어지러우냐? 그럼 어지러운 걸 여기 가장 어지러운 거예요. 옛사람들은 일일이 전부 다가 배도 짜고 실도 그저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엉키잖아요. 그럼 엉키고 야 그 실 뽑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엉킨 실 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잡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뭐예요? 실마리 찾아야 되겠죠. 싹을. 실마리를 찾으면 다스려지는 거고 못 찾으면 그냥 어지럽죠. 그래서 다스릴 란, 어지러울 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전주라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돌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전혀 얼토당토하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뜻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저것 쓰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이거 대표적이죠. 이게 원래가 뭐였어요? 악기? 악자죠.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하얀 북이 있고 하얀 북이 있고 그 다음에 실 여기다 가죽끈 이렇게 매달은 거 있죠. 이걸 가지고 해서 드릭드릭 하면 어떻게 돼? 따닥따닥따닥 하는 뭐예요? 도라고 하는 악기가 되죠. 우리가 보통 딸랑이 부르게 도라고 하는 악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이거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변형시켜서 속에다 모래도 넣고 뭐 구슬도 달아놓고 드릭드릭 하니까 신나죠? 즐겁죠? 그래서 즐거울 낙이 되고 악기 악자가 즐거울 낙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즐겁다 보면 야 좋아하고 춤도 추고 그래서 좋아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주가 되죠. 근데 허시는 자 고라고 했으니까 자 살필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고자에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원래 효죠. 사람이 그 아까 교육을 통해서 효를 할 줄 알아요. 그죠? 효를 할 줄 아는데 효를 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위에는 원래 요 글자죠. 요 글자 요거, 요 글자 요거. 자, 사귈 예자죠. 양과 음이 사귄다라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서 아니 오른쪽에서 음에서 양으로 나가고 양에서 음으로 나가는 거니까 요렇게 되면 둘이 사귈 예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글자들 진짜 모르죠. 공부하기 전까지는 거의 몰랐을 겁니다. 뭐냐? 이 글자 뭐예요? 그럼 예! 뭐라고 대답하죠? X야! 그러지. 영어는 참 잘 알아요. 영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정작 이 발음 몰라요. 사귈 예. 어디서 사겨?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그죠? 그죠? 하고, 그래서 이건 양과 음.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내쳐. 그 만물 또한 뭐예요? 양이 있고 음이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위에 하늘을 닮아가지고 그대로 흉내내요. 흉내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본받을 효가 됩니다. 그죠? 본받을 효가 되는데.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어쨌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위한 거니까 거기서 또 이제 만물 중에서 만물에 어쩌면 사람이 또 사귀어서 누구를 낳아요? 자식을 낳죠. 자식을 길러요. 자식 기르는, 열심히 길러야 자식도, 어우, 부모가 나한테, 나, 자식이 부모한테 그래서 효도하는 것이죠. 효를 하는 겁니다. 효하고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무이가 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한 이치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펴서 깨달은, 이러한 이치를 살펴서 깨달을 때쯤 됐더니 뭐 한 거예요? 늙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늙으니까 이리저리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늙을 놓자나 고나 이게 서로 간에 있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그죠? 여기에서 결국 나온 뜻이 바로 고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늙고 봤더니 이리저리 그죠? 살필 수가 있게 됐더라. 그랬더니 철들자 뭐 한다? 죽더라. 얘기도 나오는 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차라 그러면은 자, 영이 되는데 영은 뭐예요? 하여금 영이죠. 이제 금해서 그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위에서 왕이 뭐 교지나 뭐가 하면 다 무릎 꿇어서 다 그죠? 다 무릎 꿇고 명에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쓴 글자를 조금 돌리면 그냥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병부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원래 무릎 꿇을 절이죠. 자, 그 명에 그 명이 이제 나쁜 영이 아니라 좋은 명이 좋은 영이 되겠죠. 그 영에 다 따르니까 어때요? 아름답죠.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울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장이라라고 하는 것도 자 밑에 뿌리씨에서부터 뿌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가지 뻗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길죠. 자, 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까지 맺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른이다 이런 뜻으로도 쓰는데 이걸 이제 가차로 쓰는데 요즘엔 이런 이건 허신의 설명 해작이 허신의 방식이니까 허신의 방식 따라서 제가 맞춰서 설명해 준 거일 뿐입니다.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가차는 뭐가 많으냐면은 아니 예로부터 가차는 외래어 표기죠. 외래어 표기가 전부 다 가차로 보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서 이제 가차 동양 사회가 황하문명권이 이 나중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서구법 들어오죠. 서구법이 들어오니까 프랑스를 뭐라 그래요? 파고 법국이랍니다. 법국. 범낭서라고도 그래서 이제 발음 그대로 쓴다고. 일본은 불란서라고 돼. 아 불란서. 걔는 불랑서. 불란서의 풀자를 이제 법법에서가 지금 범낭서라고 표기하는. 랑 난. 란. 란. 이걸 요란 난초란자. 불란서. 법 걔네들은 불란서 이렇게 되구나. 빠고 이런 식으로 아예 뭐 등등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도 제일 멋진 게 뭐예요? 가구가락. 가구가락. 그다음에 우리나라 롯데는 뭐라고 표현하죠? 롯데? 응? 롯데 뭐 했던데? 아, 낙천? 로텐? 로텐 하던가? 뭐 비슷하게. 왜냐하면 잘못도 번역하면 걔네들 싫어한 단어 나오니까. 락천, 락천, 로텐. 그건 아닌 것 같다. 암튼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짜 문자로 참 많이 쓰고. 자, 이게 이제 허신의 방식이 되는데, 허신의 방식이 되는데. 차, 조자지, 본. 이것이 바로 이제 글자를 만드는 바로 이제 가장 기본이 된다. 78쪽 위에서부터 아래 문단의 세 번째 줄이죠.
그래서 자창일로 이지금이, 그래서 창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이라는 말이 원래 순수 우리말 아니죠? 지금 그럴 때 한자 말입니다. 원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체 이 수변이로되 글자의 체가 못 움직이는 변했지만은 개 보는 개 동이며 그 근본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 같으며 고금 불령예라. 고금 예나 제나 그저 그다지 크게 바뀌지는 않았느니라. 바뀌지는 않았고 글자 속에 잘 딱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천자문에 쭉 정리했던 그 글자체들 예전에 고문 같은 거 잘 보면은 생각지 못한 정말 멋진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창일로 이지 그 주선이 창일부터 시작해서 주나라 이게 선왕때까지인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주나라의 지금 그 선왕때에 이르기까지 개 창일지 채 미문기이라. 다 창일의 채가 그 다른지는 다른 것이 있는지는 듣지 못했느니라. 선왕기에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 선왕 때 그 여러 가지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 바로 뭐가 있냐면 기 사주 시유 대전 15편 하고 그다음에 사주가 되니까 사주가 그러니까 이제 사관이 기록한 그 글자인데요. 그게 처음으로 대전 15편을 두었고 주라고 해서 이건 주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문자를 써서요. 주나라의 대전체를 그 주문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문이 있고 15편이 있고 호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전주 대전체라고도 하고 또는 뭐냐 전주라라고 하였으니 유 전녀 창일 이체이라. 그러니까 전체와 그다음에 창일의 두 체일 뿐이라. 그 당은 별로 없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위향, 위향이 말하기를 위향 뭐 그 밑에 위향이 서진 때 서법가 말하기를 창일 조체는 창일이 만드는 체는 관어 조적하여 마치 그 새의 발자국을 보고서 인이 수자하니 인하여서 따라서 그 다음에 불어났으니 즉 위지 자라. 이것이 바로 자가 된다 그랬는데요. 참 누가 하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새의 발자국 글자가 바로 뭐냐면은 새의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 주역 이미 괴상 자체가 바로 뭐예요? 새 발자국 모양이죠. 하나 밑에 새 발자국이 뭐가 되느냐면 새는 기본적으로 여기 세 발 내지니까 점점하고 뒤에 발 하나 이렇게 찍히는 거죠. 점점점점으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죠. 좀 길고 짧은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새의 발자국을 보고 정말로 만드는 건지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새의 발자국이 당시 새 발자국이 아니라 새 발자국이 점과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점과 선인데 그러면서 굳이 점과 선 하지 말고 그 전에 주역 부호가 있는데 양부호, 음부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글자를 만들고 누가 보니까 이제 저거는 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 모든 물상마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다르더라. 그럼 그